와우, 갑자기 장화? 점프슈트를 입은 그녀. 점프슈트. 그녀가 떴다. 제주도의 침반장. 진서연. 작업하시러 가시는 거 같은데. 본인 차? 참 잘 어울려요, 차도. 미국이야, 제주도야. 와, 진짜 걸크러시네요, 걸크러시. 와. 사실 제가 우리 한 살 오빠인데요. 한 살 오빠인데요. 저기 형이요? 형이요? 진짜로? 오빠라고? 예, 예, 오빠인데요. 누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와, 진짜 누나로 불러. 출발. 출발. I'm sailing away. 아, 날씨 좋다.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죠. 네. 제주도는 아름다워요.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아. 구름이 너무 예쁘다, 진짜. 제주도 뭐야? 아, 예쁘다. 저 산의 기운이 되게 좋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좋다. 서울에서는 운전하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 드라이브 하는 게 너무 힐링이다. 아~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일상생활을 사는 게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진짜 네, 행복인 맞아요. 것 같아요. 멋있잖아. 아. 목으로 리듬을 좀 많이 타시네요. 예. 진짜 다 영화 같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어우, 완전 다신다. 타지하는 사람들 많이 올려나? 같이? 타지하는 같이? 사람들 많이 올려나? 같이? 네, 수확을 다 하고 남은 못난이들 판매하지 못하는 것들을 동네 주민들한테 이제 언제 파치합니다 알려주면 한 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야, 이런 또 정보가 있네. 옆집 엄마가 그 파지하는 농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잘 골라가면 좋겠네요. 저 장이 어디 쓰나요? 저 파치장은? 뭐 일반인들은 알 수 없고 그렇지. 동네에서 옆집 엄마가 알려줘서 일반인은 알 수 없다. 도민만이 알 수 있다. 도민만 알 수 있다. 옆집, 뒷집, 앞집 다 나눠줘야겠다. 많이 주셔가지고. 진반장이네 확실히. 아, 멋있다.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왔던 친구들 다 타고 있을 것 같아. 파지하러 왔다. 파지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밤호박밥. 밤호박. 네, 밤호박. 너무 맛있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아, 네. 저렇게 누워있는 애들이야? 맞아요. 아, 얘네는 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아, 네. 아, 직접 수확해서? 이렇게 꼭지를 바짝 잘라줘요. 아, 바짝. 네. 와. 자, 얘도 잘 골라야 돼요. 아, 이게 멀쩡한 거 같은데? 멀쩡한 거 많아요. 저 이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거든요. 역시 날씬하신 데는 이유가 있네요. 아, 그럼요. 관리해야죠. 오빠 너무 좋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함 저 수쿨이 얼마예요? 파치 같은 경우는 네. 1kg에 2,200원에 저거 원래 한 개에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한 개에 거의 5,6천 원 하는데? 이야, 대박이다. 1kg에 2,200원.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와, 진짜 많이 한다. 못난이에요. 정말 못난이라가지고. 근데 이런 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품이든 못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못난이라는 인식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하죠.
저거 다 까면 그대로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또 파지할 때 알려주세요. 어, 그럼요. 단골. 네. 단골로 네. 무조건 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차에다가? 어, 차에다가? 드실 수 있어요? 오, 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거 꽤 무거울 텐데. 야, 진짜 반장님 같아요, 지금. 제가 52kg짜리도 들거든요. 본인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거를. 저희가 먹으려고 심어놓은 에어박인데. 이거 조금만 뜯어가도 돼요? 아, 그럼요. 와, 호박잎 이거 싸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호박잎을. 호박잎 맛있어. 이런 건 그냥 덤으로 주시겠네요. 네. 와. 에어박입니다. 저희가 할아버지 거 봐. 아유, 수박인 줄 알았어.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와, 대박.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성인 호박이에요. 건장한 성인 호박. 감사합니다. 이걸로 뭐 해 먹을 수 있죠? 그 전. 전! 가늘게 채 썰어가지고 전을 해주세요. 진짜 맛있겠다. 어, 저거 전 하나가 여기에요? 아, 네. 혹시 서현 씨 저기 감자는 안 필요하세요? 감자 완전 필요하죠. 네, 감자가 저희가 이제 캐면서 상처가 난 것들인데 요것도 이렇게 딱 자르면 괜찮아요. 정말 못난이만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아니, 저 못난이 좋아요. 양파도? 네, 양파도. 이거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제 상봉으로 못 나가는. 되게 그런... 많이 덤으로 주셨어요. 아~ 너무 특이하다. 쌍둥이 양파. 네, 맞아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쌍알이네. 양파랑 감자랑 싸주실게요. 자, 담아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